네. 자, 그러면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ETF의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뜻하는 대로 공이 잘 가지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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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ETF 아니 잘 치세요, 우리? 아, 실은 저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한번 두 분 모시고 한번 라운딩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예. 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역시 날짜 뭐, 잡아요, 끝나고. 네, 본부장님의 네. 자존심 역시 제가 네, 지켜 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공도 드리겠습니다. 코덱스 네. 공으로. 어우. 네. 네. 쭉쭉.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막 이렇게 네. 멀리 가는 공을 받아볼 네. 때 어떻게 얘가 이렇게 반듯하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타당 만 원 하시죠. 아, 거의 도박으로 갑니까? 도박 또? 아닌데요, 그 정도는. 예, 건전한 오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최진범 부장님, 네. 뭐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오늘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가지고 왔고요. ETF는 아니고 ETN입니다. ETN 지난번에 설명할 때 제가 100원짜리 ETN이 있다라는 말씀드렸던 거 100원짜리? 기억나요? 125원? 예, 예, 아, 그거.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네. 예, 그 친구들이 예, 지금 주가가 뭐 110원. 120원, 125원 요 정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참고로 ETN입니다. 예, ETF는 인버스 ETF 같은 경우 아직 2,000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삼성 인버스 2X 천연가스 선물 ETN. 예, 천연가스 고버스 ETN이거든요. 요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하냐면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공시가 나와 있는데요. 공시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ETN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꼭 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삼성 인버스 2X 천연가스 선물 ETN이 조기 청산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조기 청산? 예예예. 예, 예. 조기 청산 사유를 보니까 장 종료 시점 IIB 참고로 ETF로 따지면 INAV입니다.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 청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 조기 청산될 수 있다는 얘기는 상장 폐지가 된다는 얘기니까. 아니, 내가 예를 들어 100주를 갖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저기 1,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네. 그 IIV 가격으로 그냥 정산을 해드리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아, 예를 들어 950원이 됐다. 그러면 네, 950원 드리고 끝내버립니다. 95만원 받고 땡. 예, 예. 아, 그래요? 예, 이게 왜 그런지 좀 찾아봤는데 그러면 원유 인버스는 100원대인데 얘는 왜 1,000원대인데 왜 상장 폐지가 조기 상장 폐지가 되고 왜 100원대 인버스는 상장 폐지가 되지 않아?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둘 다 만 원쯤에서 시작하네죠. 아마 그 정도 시작했을 예, 예.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019년인가요? 그때 2019년 6월 정도에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상장한 ETN들은 1,000원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 존속이 됐는데 네. 2019년 6월 이후에 상장한 ETN들은 IIV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1,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조기 청산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원유 고버스 상품들은 2019년 6월 이전에 상장된 거니까 그 ETN들은 괜찮고 그 이후에 상장된 ETN들은 1,000원 IIV가 1,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조기 청산 가능하니까 그거 좀 주의하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원유가 지금보다 한 1-2%만 더 올라도 그냥 저건 청산이겠네요, 그죠? 그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아, 참 천연가스. 네, 천연가스. 네, 그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네, 조금만 올라도 청산, 그러니까 조기 청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얘기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갖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다고요, 저게. 예예예. 예, 예. 최근에 천연가스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원자재 쪽, 특히 커머더티 쪽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습니다. 네. 그 예,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ETF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했냐면 제가 대기실에서 쭉 살펴봤어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네. 예. 오늘 그 ETF 쪽에서 개인들이 어떤 ETF를 많이 샀는지 봤더니만요. 예, 2등이 WTI 원유 인버스였어요. 아이고야. 예. 그리고 3등이 타이거 원유 선물 인버스였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커머더티 플레이가 커머더티는 사실은 또 주식보다 더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제 방향성 베팅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롱 베팅이 좋지. 이제 숏 베팅은 제가 볼 땐 경험적으로 10번 중에 한 번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떨어지는 거 맞추는 게 그러니까 이제 유가도 오르는 방향에 베팅하는 게 차라리 낫지. 숏으로 이제 떨어지는 방향에 베팅하는 게 확률적으로는 좋은 어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개인들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얘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을 때는 우리가 잡을 수 있죠. 눈에 보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막 올랐을 때는 뉴스에도 많이 보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요 정도면 이제 설마 떨어지겠지. 요 감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거의 안 맞는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맞을 때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승률로 봤을 때는 조금 롱베팅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런 것도. 특히 뭐 제가 ETF를 담당하고 있지만 아, 제일 어려운 게 커머더티인 것 같아요. 물론 주식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커머더티는 왜 그러냐면 생산과 수요가 일단 정해져 있고요. 뭐 생산이라는 것은 뭐 러시아 곡창지대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곡창지대라든지 생산이 정해져 있고 또 수요도 정해져 있어요. 세계적인 농산물 기업 뭐 카길이라든지 몬산토라든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결정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그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또 투기적인 수요들이 엄청나게 가담할 수 있고 또 메이저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그 투기적인 수요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이터라 그런 정보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다가 커머더티는 말씀하신 대로 한번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추세가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가급적이면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애매하지만 커머더티 관련된 상품들은 정말 많은 공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지 않으면 좀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준비한 것은 유안타 증권의 김우정 애널리스트라고요. 펀드 쪽 애널리스트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인데 이분이 좀 재미난 오늘자 보고서인데 재미난 보고서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한번 금감원 데이터에서 뭐 미국계 외국인들이 얼마를 샀고요, 영국계 외국인들이 얼마를 샀고요, 뭐 싱가포르 외국인들이 얼마를 샀고요 이런 데이터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미국계 자금들은 한국 주식을 매수하고 있어요. 미국. 그리고 그때도 제가 기억나는 게 영국계 자금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팔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 번 더 김우정 애널리스트가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국계 자금들은 좀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약간 펀더성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탁프로님께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롱텀 플레이하는 자금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영국계 자금들은 영국 식민지 국가들 중에서 좀 텍스 헤븐, 조세 회피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치 펀드라든지 글로벌 해치 펀드라든지 그런 약간 투기적인 성향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약간 롱텀하게 매매하시는 글로벌 투자자들 중에서는 국내 주식을 좀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좀 약간 투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좀 한국 주식을 좀 팔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패시브 쪽 자금이 미국이 네. 많은 이유가 결국엔 ETF 배분인데 지금 한국 시장을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주는 외국인 자금이 대부분 ETF 맞습니다. 특히 아시아 EX 재팬 관련 그런 어떤 ETF의 자금이 들어오면 네. 외국인들이 사는 거고 아니면 이제 파는 건데 대부분이 미국 자금이겠죠. 네, 그런 네, 상황이.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액티브 해지려면 영국계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치퍼드든 액티브든 영국 애들이 영국 외국인들이 좀 많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저는 좀 시장이 좀 재밌어지려면은 좀 그쪽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면 좀 재밌어질 건데 아직은 좀 요원해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4월 달이나 5월 달 데이터 나와서 영국계 자금들이 좀 바뀌고 있다. 뭐 그런 낌새가 발견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만 더 보시면은 그러면 신흥국 내에서 누구를 사고 누구를 팔고 있냐 뭐 이런 데이터도 김우정 애널리스트가 갖고 왔거든요. 신흥국 펀드 내에서는 중국을 팔고 있어요. 네, 중국 팔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중 그 무역 분쟁이라든지 미중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뭐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규제 리스크가 많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SDR 그 ADR 관련된 중국 ADR 관련된 상장 폐지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오히려 12개 종목을 더 추가했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에는 신흥국 중에서는 가장 나쁘게 보는 국가는 중국인 것 같고요. 반면에 신흥국 중에서 좋게 보는 국가는 대만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대만은 굉장히 외국인 그 신흥국 펀드 내에서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요. TSMC가 너무 좋아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TSMC 갖고 왔고요. 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TSMC가 글로벌 파운드리 중에서 52%고요. 나노 공정도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가오슝시에 또 캐파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만을 신흥국 중에서는 가장 좋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TSMC를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갖고 왔는데 밑에 빨간색 글씨로 보시면 TSMC는 대만에서 거래되는 본주가 있고요. 미국에서 거래되는 ADR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에서 거래되는 본주를 담고 있는 ETF가 코덱스 한대만 IT 프리미어라는 ETF가 대만에서 거래되는 TSMC 본주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킨덱스 아시아 탑 S&P 이런 종목들은 대만에서 거래되고 있는 TSMC를 담고 있고요. 괄호 안의 숫자가 비중입니까? 예, 비중입니다. 네. 예, 그리고 ADR, 미국에서 거래되는 ADR을 담고 있는 ETF들은 글로벌 반도체 또는 미국 반도체 ETF에서는 ADR을 담고 있으니까 그 차이를 좀 유념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오슝 쪽에 네. 새로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 TSMC. TSMC가 진짜 무섭게 가네요. 네. 어유, 네. 근데 기술 격차도 테크프로님 어떻게 기술 격차를 삼성전자가 미세 공정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 뭐 제가 뭐 테크 네.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전문가는 네. 아니지만 네. 지금 당장은 결과론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잘 했으면 좋겠고 저는 삼성전자가 결국엔 캐치업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온다고 보는데 지금은 좀 아쉽더라고요.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지금 좀 약간은 회의적인 좀 그런 분위기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TSMC가 못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전자가 잘해주는 것밖에 답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TSMC 가이던스를 보고 제가 놀란 게 올해도 20% 이상 매출 탑라인 그로스를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굉장한 자신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이랑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HPC 수요가 좋다. 그만큼 TSMC는 좀 자신감이 넘치는 컨퍼런스 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뭐 이런 것들은 좀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ETF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좀 TSMC 노출도가 비중이 많은 ETF를 선택해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방송에서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왜 잘 나가는 ETF만 얘기하냐. 많이 빠진 ETF도 얘기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최근에 상장했던 과창판 ETF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은요. 예, 과창판이라는 시장은 상해 거래소 밑에 있는 소위 말하는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불렸던 시장이고요. 일종의 IPO, 즉 신규 상장된 종목들, 성장성이 담보된 신규 상장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구성되다 보니까 주가가 더 많이 빠졌어요. 예, IPO 할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IPO 할 때 일단 밸류에이션을 약간 높게 그렇죠. 예, 받고 IPO를 예. 하다 보니까 중국 과창판도 시장이 망가지면서 중국 시장이 망가지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한 23% 정도 빠졌고요. 참고로 코덱스 타이거 킨덱스는 코덱스 타이거는 합성 방식, 그러니까 지수 수익률을 그대로 주고받는 방식이고요. 솔 신한자산은 액티브 방식이에요. 차이나 육성 산업이라는 액티브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과창판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스타 50 지수를 70% 정도 담고 나머지 30%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과창판 종목들을 담았는데 수익률은 뭐 공이 23%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리서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네. 그래서 과창판에 관련된 좀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종합을 해갖고 왔는데요. 세 가지 이유, 뭐 코비드 확산에 따른 제조업 경기 둔화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그 중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셀 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려로 꼽히고 있는데요. 뭐 제가 파란색 선으로 좀 코멘트를 좀 달아드렸는데 뭐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조만간 컨트롤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겠냐. 그리고 뭐 미중 뭐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긴 하지만 결국은 뭐 중국만의 이슈는 아니고 언젠가는 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슈고 그리고 미중 금리차를 고려하면 아직도 위안화 자산의 매력도가 높은 편이니까 셀 차이나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면서 뭐 많이 하락했지만 좀 더 희망을 가지고 뭐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희망이 잘 생기지는 않아요. 네. 아 근데 네. 중국이 솔직히 제일 어렵습니다. 앞서 그 박현상 차장님께서도 10시 반에 홍콩 증시 열리는 걸 보고 말씀을 그 선물 포지션을 보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결국은 최근에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좀 아리까리 한 국가는 홍콩이나 중국인 것 같아서 저도 뭐 그쪽으로 계속 좀 더 뭐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IT 이쪽이 저 때문에 빠진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들어가긴 네. 했습니다만 네. 제가 설마 뭐 어떻게 그걸 다 정리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빠진 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떻게 소개 다 해주셨나요? 네. 이 정도 네.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과장반 소식까지 들었고요.
내일 저녁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